업종공약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화학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시장이 좀 흐름이 좋을 때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꼽히는 것이 반도체, 원자재, 화학. 월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화학주 계속 볼까요? 예, 일단 화학주는 제가 볼 때 뭐 1분기까지는 상당히 뭐 수치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수출과 관련돼서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월 수출 관련돼서 데이터가 좀 나왔죠. 뭐 지난주에 이미 나오긴 했지만 수출액이 좀 44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9.5%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 이 수출을 좀 주도하게 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그 중에 이제 석유화학도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시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황의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학 업체들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가장 좀 크게 주고 있는 지금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좀 상당히 강세를 유지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한파에 의해서 지금 화학 정유 설비가 셧다운이 됐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단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파 같은 경우 지금 시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상 좀 복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 3월 달, 이번 달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좀 커머디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어느새 지금 65달러에 지금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 전망에 의하면 뭐 80달러까지도 충분히 지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커머디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학 주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한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한파뿐만 아니라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지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량에 좀 차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5에서 10% 정도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화학에 대한 업황은 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실적 부분, 이제 수치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 뭐 최소 1분기 뭐 넓게는 뭐 올해까지도 계속 봐야 될 어떤 굴뚝 업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의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화학 업황은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수혜 또 화학 쪽에 기대가 가능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금호석유 같은 이 라텍스 장갑도 수요가 좋으면서 실적 좋았는데 네. 일단 화학주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수출 데이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외국인 이탈 가속화 제약 바이오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많이 급변동하는 게 바이오주인데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나요? 예, 일단은 2월 달 좀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 대비 3월 초 이제 2월 달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초 대비했을 때 2월 초 지금 외국인의 어떤 보유 물량을 보게 되면 코스피의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정도 됐는데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21조니까 거의 한 15% 정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거의 한 8천억에서 7천억 정도 지금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힘을 내줬고 좀 증시를 좀 반등시키는 데 하나의 주축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어떤 기저 효과라든지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해서 성장주에서 좀 경기 방어주,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수급의 분산을 좀 어느 정도 막지 못하는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치로서 좀 정확하게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의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치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형성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분명히 1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 조정 국면으로 좀 진입한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1월 초부터 계속해서 두 달,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를 계속해서 좀 내리꽂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난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자리 잡았나 싶었는데 오늘도 이번 주 또 이렇게 좀 진바닥을 다시 확연하려는 듯한 좀 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약벌 섹터는 하나의 축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좀 청약 시작했는데 14조가 좀 몰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내분비학회 같은 경우 뭐 크게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만 이제 4월에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또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좀 있는데 어떤 글로벌 학회는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분명히 제기가 된다면 그래도 코스피 쪽에 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좀 공매도의 재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약과 섹터 같은 경우 현재 좀 실현의 어떤 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선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일단은 접근 시기를 좀 여유 있게 잡고 가시면서 진바닥 확인 시기니까 바이오를 공략하시는 분이시라면 한꺼번에 매수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예, 분할적으로 차츰차츰 잘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바이오주 꼽혔고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2차전지, 화장품, 스판덱스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꼽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은 좀 많이 있죠. 사실 네. 뭐 LG화학 하면 사실 화학인데 배터리가 좀 생각이 나고 CMO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인데 태양광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화학, 이제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학만 하는 이제 화학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사분기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4조 이상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2%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시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레핀이라든지 타이탄의 어떤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레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산의 공장의 재가동을 하면서 이익이 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 대한 합파 때문에 LCUSA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9% 이상 지금 영업이익 한 139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첨단 소재 부분도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 소재 부분도 판가가 좀 인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좀 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어떤 업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화학과 관련돼서 이제 에틸렌의 어떤 증설이 상당히 좀 많이 계획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841만 톤, 내년 같은 경우도 770만 톤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 평균 에틸렌의 어떤 수요 증가가 586만 톤임을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좀 증설이 예상되어 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좀 진정 화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7만 9천 원대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8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42만 원 좀 넉넉하게 잡고 가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분야의 소재 쪽으로도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통 석유화학 업체로 소개를 해주신 롯데케미칼 목표주가 42만 원, 손절가 28만 9천 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화학주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상승 내다봤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인해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1분기 실적 급증, 첨단 소재 부문의 판가 인상 모멘텀이 돋보이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